주린 여러분 안녕하세요. 주린이 박명석입니다. 요즘 날씨가 굉장히 추워졌습니다. 밖에 막 눈도 펑펑 오고 그리고 막 군고구마, 붕어빵도 생각나고 캐롤도 울려 퍼지고 송년회다 뭐다 해서 최근에 막 술 취해서 막 이렇게 돌아다니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 주식시장에서는 연말이 되면 이 친구들 얘기 나오지 않으면 섭섭할 겁니다. 바로 연말배당! 네, 어떻게 보면 굉장히 기본 중에 기본일 수도 있는데 우리 주린이 분들은 배당이 어떤 건지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이 연말 분위기에 맞게 배당을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먼저 배당이 뭘까요? 말 그대로 나눠주는 겁니다. 일단 기업이 투자받은 돈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에 대해서 투자자들에게 자기가 만들어낸 이익을 돌려주는 게 그게 바로 배당이에요. 굉장히 쉽죠? 근데 이러한 배당 같은 경우에는 연말에 모든 결산을 내고 나서 보통 지급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날씨가 쌀쌀해질 때 연말이 오면 뭐 신문 같은데 뉴스 같은데 연말 배당주를 노려라 이런 얘기들이 막 올라오는 겁니다. 아무래도 실적이 많이 나오는 기업일수록 그만큼 배당도 또 많이 주겠죠. 반대로 작년에 많이 냈다가 올해는 좀 부진했다 그렇게 된다면은 또 오히려 배당금이 좀 적을 수도 있는 그런 경우가 생기는 거죠. 그렇다면 이 배당을 왜 줄까요? 왜 갑자기 기업에서 배당을 줄까요? 그냥 기본으로 돌아가면 됩니다. 일단 주식을 발행하는 목적 자체가 기업이 투자를 받기 위한 거잖아요. 그 기업을 믿고 우리가 기업이 이렇게 저렇게 해서 이런 거를 만들어서 이렇게 번창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걸 믿고 우리가 투자를 하는 거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수익의 일부를 돈으로 환원해서 주주들에게 주는 거니까 우리가 이 정도의 이익을 냈습니다 하는 뭔가 자신감의 표출이기도 하겠고요. 주가에도 긍정적인 영향이 있기 때문에 배당은 굉장히 한 해 농사에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배당을 누가, 얼마나, 어떻게 정할까요? 바로 주주총회 혹은 이사회에서 이렇게 정하게 되는데요. 그만큼 지분이 높은 사람들이 유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 드라마 보면은 내 지분이 뭐 몇 퍼센트요? 이러면서 막 자기들끼리 막 경쟁하잖아요. 더 많이 지분을 모으려고. 지분이 그만큼 많아야 기업 내에서 주주총회에서 목소리가 커질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드라마에서 그 몇 퍼센트, 1%, 2% 갖고 막 싸우는 겁니다. 배당 종류의 경우에는 현금 배당과 주식 배당이 있는데 현금 배당은 말 그대로 1주당 얼마씩 뭐 100원, 1주당 100원이 배당이 되었다 이러면은 내가 100주를 갖고 있으면은 100원 곱하기 100주니까 만 원을 받게 되는 거고요. 주식 배당은 1주당 뭐 몇 주를 주는 거죠. 굉장히 쏠쏠하지 않나요? 그런데 이게 어떤 포인트에서 헷갈릴 수가 있는 게 그러면 내가 그 A기업의 주식 배당을 받으려면 1년 내내 그 주식을 내가 소유하고 있어야 되느냐 언제 팔아야 되느냐 이게 떨어지는데 어떡할 거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요. 그게 아닙니다. 12월 결산법인 때 주주명부에 올라가 있으면 되는데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경우에는 3일 결제 시스템 그러니까 오늘 결제를 하면 D 플러스 2일부터 내가 그 주식의 소유주가 되는 거기 때문에 올해 주식시장 폐장일은 12월 28일입니다. 그날이 마지막 장인데 그러니까 26일까지 해당 주식을 사면 그 기업의 배당을 받을 수 있다 이 말이겠죠. 그러면 이제 주주총회에서 승인이 나게 되고 주주총회 보통 한 달 안에 지급이 되게 됩니다. 근데 기업마다 주주총회 날짜도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항상 그 기업의 공시를 틈틈이 확인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굳이 평균을 내보자면 보통 한 4개월 정도가 걸린다고 합니다. 12월 달에 내가 배당주를 잘 보다가 이걸 샀어요. 그래서 주주명부에 올랐어요. 그러면 보통 일반적으로 내년 4월쯤에 그 배당금이라든가 배당 주식을 받을 수가 있게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대충 배당의 어떤 원리라든지 과정에 대해서 정리가 되셨을 것 같은데요. 추가적으로 배당에 대한 용어 정리를 해볼게요. 첫 번째로 시가 배당률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배당금이 배당 기준일 주가의 몇 퍼센트를 인지를 나타내는 거고요. 배당락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이 개념은 조금 복잡하고 어려울 수 있어서 제가 좀 길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배당을 받으려면 올해의 경우에는 최소한 12월 26일까지는 내가 그 주식을 갖고 있어야 한다 했잖아요. 근데 27일에 사면 그러면 배당을 받을 수가 없죠. 왜냐하면 주주명부에 못 올라가니까. 그래서
기업에서 미리 이거를 알려줍니다. 27일은 배당 락이에요. 이날은 배당을 노리고 사시면 안 돼요 라고 알려주는 거죠. 그런 의미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배당 락 현상이라는 말이 있는데, 주식 배당을 했을 경우에는 어찌됐든 기업이 발행한 주식 수가 그만큼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러면 주당 가치가 그만큼 떨어져야 된다고 보고 한국거래소에서 그걸 반영해서 배당률만큼 주가를 인위적으로 떨어뜨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배당 락 당일만큼은 주가가 큰일도 없었는데 이게 갑자기 왜 이렇게 떨어졌지?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뭐 특별한 악재가 없다면 금방 회복이 된다고 하죠. 아, 그리고 마지막으로 현금 배당의 경우에는 15.4% 소득세를 제외하고 입금이 되고요. 만약에 배당 소득 금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한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도 해야 된다고 하니까 세금에 대해서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찬바람이 불어오면 생각나는 그 이름 배당주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도 더 재밌고 유익한 정보를 들고 찾아올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주린 여러분,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